2박 3일 휴가 갑니다. 지금 짐이 이 정도고요. 이게 끝이냐? 아닙니다. 저 앞에 가면 더 있죠. 거기에 자전거 두 대도 실어야 합니다. 매트리스 두 개는 방금 남편이 갖다 놓고, 지금 침낭 두 개랑 등산화, 자전거 탈때 신는 신발, 물까지 잘 싣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전기 자전거랑 남편 자전거도 차에 실으면 떠날 준비 완료입니다. 우리는 슈타이어마크라고, 슈타이어마크, 그 오스트리아하고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와인스트라세, 그 와이너리 지역으로 갈 거예요. 자전거 두 개는 이렇게 차 안에 세팅됩니다. 전기 자전거는 너무 길어서 앞바퀴를 뺀 상태예요. 앞바퀴를 뺀 상태에도 이렇게 차 뒤까지 꽉 찹니다. 여기 침낭 두 개하고 매트리스 두 개가 있고, 여기는 도로에서 사고 나면은, 아니 뭐 차가 고장 나고 그러면은 이 형광 반사조끼를 안 입으면 차 안에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두 명이 타니까 두개 있고, 자전거 두 대가 이렇게 실렸습니다. 지금 그 전기자전거 앞바퀴에서 뺀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바퀴 고정하는 거. 그리고 자전거 두대 실었습니다. 전차 보호하려고 덮어놓은 거예요, 남편이. 그리고 빠진 앞바퀴 하나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싣고 갑니다. 이 자그마한 500ml짜리는 자전거 토할 때 마시고요. 헬름. 네. 네. 헬멧을 그냥 머리에 쓰고 왔네. 여행의 시작부터 지출은 시작됩니다.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채워주시고, 이 정도 채우면 됐나 보다. 이제 기름을 넣었으니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됩니다. 2박 3일 동안에 슈타이어마크로 갑니다. 자전거를 탈 텐데
모르겠지만 남편은 최소한 그렇게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. 매너 있게 운전하는 편이라서 항상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들이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비켜주고요. 그 다음에 길이 좁아지는 병목 현상 같, 아니? 길이 좁아지는 곳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뭐냐, 안내판이 길이 좁아지니 뭐냐, 지퍼식으로 차가 한 대씩 한 대씩 좌우로 들어가세요. 그런 경우는 유럽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왼쪽 한 대, 오른쪽 한 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들어가게. 막 그 한쪽만 쫙 들어가는 경우 없고. 그런 거는 참 잘 지키더라고요.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운전을 못하는 초보한테는 운전하기는 편한 나라 같은데 그래도 무서워요. 제가 운전하기는. Maybe das ist das erste Mal, wo ihr nicht den Platz fahren könnt. Ja, schon. 토스.